어제 11월 25일 금요일 일본 시마네 현에서 매우 드문 하얀색의 무지개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하얀색의 무지개가 출현하면 며칠 내로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 있는 110개의 활화산 중에서 후지산에 이어 가장 높은 산인 온타케산의 화산성 지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타케산은 상시 관측 대상 47개 활화산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한편, 일본이 온타케산 화산 폭발로 활화산 분화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활화산으로 알려진 후지산에 최근 도로가 가라앉고 호수 물이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어낸 지진파가 후지산 지각에 압력을 줘 화산 폭발 위험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43차례 이상 분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최근 300년 동안 분화하지 않았습니다. 후지산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 수도권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온타케산보다 700m 이상 높은 약 3776m로 일본 최고봉입니다. 또한 최근 후지산 중턱에 위치한 고구매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의 왼쪽 부분이 크게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11월 1일 후지산에서 30km 떨어진 도쿄 인근 하코네 화산의 폭발로 긴급 대피 명령이 발표되었고 하코네 화산에서 하루에 150여 회의 미세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후지산 기슭에 호수물 양이 줄어들어 후지산 가와구치호의 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이유가 후지산 마그마의 열기가 호수물 수위를 낮추었으며 이는 후지산 폭발의 조짐으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14일 월요일 오후 5시 9분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는 35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규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오가사와 라제도의 니시노시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그후 후지산 바로 근처의 하코네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언급된 화산들은 자주 화산 폭발이 발생하는 화산들입니다.